안녁하세요. 대학 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서포터즈 이하은입니다. 연세대학교 대학 혁신지원사업 우수 사례 소개에 이어 가천대학교의 대학 혁신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우수한 프로그램들을 소개하려고 왔습니다. 이번 영상 또한 2021 대학 혁신포럼 온라인 전시회에 가천대학교 성과전시 리플렛을 바탕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가천대학교의 대학 혁신지원사업 목표부터 알아볼까요? 가천대학교는 한계를 넘어 세상을 바꾸는 가천대학교로 비전을 삼아 대학 혁신지원 사업을 통해 교육 방법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이를 통해 사업의 목표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퓨처 프루핑 혁신대학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천대학교 대학 혁신지원 사업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추진되었는지 만나러 가볼까요? 첫 번째는 창의 엔트리 캠프입니다. 가천대학교의 모든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5박2일 창의융합 프로그램으로 수동적 학습태도를 깨뜨리는 도전적 체험을 통한 교육혁신 마인드 세팅을 확보하고 학생 스스로 배우는 법, 상상하는 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라톤 캠프 운영 및 핸즈온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캠프는 전공 특성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수행하였는데요. 주입식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사고를 유연화하여 창의융합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학생 스스로 중심의 교육법을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는 SW 패스포트 및 디지털 배치 시스템입니다. SW 패스포트를 추진하여 소프트웨어 지식 학습 및 컴퓨팅 사고력 함양을 위한 교과목을 대폭 신설하고 전교생 SW 교양 이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SW 기초교양 사학점과 SW 교과목 사학점을 이수할 시에 SW 패스포트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학과의 SW 교과목을 선정하여 도전, 창의활동 기회가 확대되고 인문, 사회, 예체능, 이공학 계열 SW 교과목을 배치하여 학과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내용을 설정하였습니다. 한마디로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에 맞는 SW 교과목 인증제로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휘학기제입니다. 휘학기제는 3학년 2학기에 진행되는 경험중심 집중교육인데요. 3학년 2학기를 12주 일반 과목과 4주 고밀도 몰입형 프로젝트 현장실습 과목으로 구성해 휘학기제로 지정하고 학생들의 4C 역량, 비판적 사고, 창의성, 협업, 의사소통 향상과 다양한 경험중심 교육 혁신을 담아내기 위해 가천대학교가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유연학기 제도인데요. 융합, 소프트웨어, 코딩, 메이커스, 현장실습 등 다양한 경험중심 교육혁신 콘텐츠로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추진 프로그램은 비교과 프로그램입니다. 비교과 교육과정의 고도화를 통한 핵심 역량 체화와 전인적 교육을 추구하고 전공 및 참여 대상을 균형적으로 고려한 공모전 및 진로탐색 지역봉사 프로젝트를 운영하였고 교양 및 전공과 연계성을 지닌 코큐리큘러 비교과 교육과정으로 재구조화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비교과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관리했는데요. 아르테크 내 비교과 프로젝트 통합센터 설립을 통한 통합관리로 활동 내실화 및 학생의 치열업 체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가천대학교 성과포럼 리플렛을 통해 가천대학교에서 추진한 대학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 4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천대학교 성과공유마당에서 해당 리플렛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내용처럼 각 대학들이 대학의 혁신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